30 ice cream in front of the church. Thank you. Jessica here.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오늘은 원래 가려고 했던 인트랑 투어를 So we're inside a tour bus right now. 관광객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 장소 제가 이제 되게 많이 가봤던 장소예요. 학교에서 그 체험학습 So I actually thought this was a private tour. I booked this tour for them. 원래는 그냥 제가 투어를 해드릴까 왜냐면 저 많이 갔다 왔잖아요. 많이 갔다 왔으니까 어느 정도 외웠거든요. 이제 진짜 투어 가이드처럼. 그래도 진짜 전부 이분 인트라버스 20년 동안 20년의 그 뭐죠 지혜? 약간 그 연륜? 네 그거를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이게 프라이빗 투어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봅시다. Yes, give a guess. 여행을 자주 올 만한 나라. 근데 내가 보니까 약간 외국인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을 못 잡겠어. 왜냐면은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근데 이게 영어 투어니까 영어를 또 알아듣지 못해. 네, 약간 영어를 알아듣는 영어권 사람들이 스타일도 하고. 중국을 알고. 아, 사실 중국 생각했는데. 불안하잖아. 왜냐면 일단 확률적으로 제일. 그쵸. 미국 하나요, 미국 저. 스페인. 아, 스페인? 제가 미국을 와서. 오케이, 자. So,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islands: Luzon, Visayas, and Mindanao. So, we have our own religion. The people standing along the riverside, we pour on pogon grass. Really? That's the reason why? That's the reason why.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여기? 그러니까 브라스가 있었는데 좀 번지러워가지고 간지럽다가 마카티 이게 마카티 용지? 마카티 용지? 마카티가 이치라는 게 그런 걸 봤어요. 계속 마카티가 된다고. 진짜 너무 웃긴데? Like Philly, like US, like this is the Philippine Manhattan. 필리핀 만하튼. 저게 바로 트라이스크림이다. 저걸 경험을 못한 게 많아. 저거 되게 새롭거든요. But if you love the sister, why is it my Manila? The city of Manila is located in the delta of the river. 원래 이 지역에 그 어떤 되게 유명한 망그로브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랜드마크처럼 생겼었는데 거기에 그 나무에서 떨어지던 그 꽃 이름이 닐라. 와. 닐라인데 나이가 붙이면은 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아, 그래서 나이 뭐뭐 하면은 뭐뭐가 있다. 그래서 마이 페라 하면은 나 돈 있다. 그런데 그래서 마이 닐라 해가지고 마이 닐라, 마이 닐라, 마이 닐라가 된 거라고 하네요. 이달 파크 있잖아요. 필리핀의 국민 영웅. 1패스 레인.
기억이 나는 첫 번째 작품. 아~ 여기가 이제 거의 인트라모스 진입하고 있어요. 인트라모스 뜻이 스페인어로 벽 안에. 아~ The only one we need is the horse carriage is the Philippine sports car. The original is Ferrari. Oh, Ferrari. One horsepower. Yeah, one horsepower. The Filipinos and the Greeks, they are allowed to camp. They are only workers. 얘는 이 안에는 안에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완전 진짜 국정 같은 도시 안에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버스킹 했으면 언니! Dancing. That's why the Filipino bring their guitar to sing English or Tagalog. 여기가 또 fortress이요. 요새? 요새 그렇지. 네, 요새. 이 안에 지금 돌아가신 게 되게 다 무너졌어요. 솔직히 인트라모스 여기 전체가 진짜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것도 이미 무너진 건데 다시 지은 거예요. 이제 보존을 위해. 네. 지금 간다는 게 던전은 아쉬워. 어, 던전. 밑에 지하 감옥? 되게 리얼하게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스포츠 산티아고. 저분이 이제 호세예요. 이분이 가장 유명하신 그 이유가 이분은 이제 영웅이라서 이게 전 용사나 그런 건 아니었고 글 쓰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되게 유명한 노벨 두 개가 있거든요. 널리미 탕헤레 그다음에 엘 릴리 부스토리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페인이 여기 식민지화를 했을 때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필리핀에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엄청난 부패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곧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완전 재밌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진짜? 네. 근데 원래 원본이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랑귀지를 몇십 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겁나 똑똑하죠. So we just came out of the dungeon. Picture time at the Fort Santiago. 저기가 제가 말했던 그 차이나타운. 아 여기야? 그리고 저기가 톤도라고 유명한 지역이에요. 저쪽이 톤도, 이쪽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빈혼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이 강이 약간 필리핀의 한강입니다. 엄청 길어요 이게 Pasig River. 저희 집에서도 보이는 그 강. 네. 근데 아쉽게도 예전에는 물이 진짜 깨끗했대요. 아 지금은 좀.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봐봐 이런 길거리 음식. 제 최애거든요. 아 최애도 나오셨구나.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데 제 최애. 최애. 네, 제 최애라고 저희 최애. 돼지껍데기랑 약간 돼지의 그 약간 쫄깃쫄깃한 부분 있잖아요. 저 이게 제 최애 토핑이거든요. 이게 제 최애인데. 나가려나봐. 뭐라는 거예요? 저희 저거 탈 거냐고. 저거 아.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하는 저 보이시죠? 아. 와우. 여기가 교회 number one, Manila Cathedral. We just want to have dirty ice cream before we go in. 뭐 먹지? 저게 dirty ice crea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러워?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근데 더러워서 더러운 건 아니고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식품? 네 그게 이름이에요. 아 저한테는 추억적인 맛이에요. 진짜 어릴 때 먹던 아이스 깨끼 느낌. 어? 네, so there are two shops. There's one there, there's one there. Which one should we go? You can choose. 어? 자, 하나 둘. I think left or right? Left and right. Left. Okay, let's go. Okay. How many flavors, 구야? Only two. Ah, no. Cheese and avocado. Cheese and avocado? Yes. 그 근데 제 최애 그 맛이 없어요. 아, 뭐였는데요? 제 최애. 오, 어디야? 옥수수 맛. 맛있겠다. 아, 고베도 있어요. 그 먹었던 보라색? 그 산 같은 그거. 1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 ice cream in front of the church. Thank you. Aga, 나는 이 반응을 예상했어. 이 무난한 맛이 없어요. Ice cream. Yeah. Dirty. 맛 좀 설명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약간 정말 순수하게 치즈랑 아이스크림이에요. 어떠세요 아보카도 맛은? 왜 아보카도를 냉동을 시켜요 일단. 냉동하면 조금 녹여요 그러면.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맛은 없어요. 좀 나쁘진 않아요. 치즈 먹어보세요. 치즈가 나는 것 같아. This is very exotic. The flavor is very exotic for many Koreans. So, yeah, I'm used to it. 근데 텍스처가 약간 젤라또 같지. 맞아요. Yep, we're now in San Augustine Church.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카톨릭 지중이 진짜 많은 나라예요.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초등학교 갔던 필리핀 초등학교가 라살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카톨릭 학교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 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매일 수업하기 전 그리고 수업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역사 투어가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아, 아주 인상 깊었고요. 아주 인스파이어했고요. 아주 약간 뭔가 되게 새로웠죠. 그래서 네. 자 우리는 이제 바로 바르바라스 가겠습니다. 맛있는 디너를 하겠습니다.